형, 안 됩니까? 너무 가고 싶어서. 왜냐면 선생님이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항상 뭐라 그럴까 그 우리 와이프님의 말로는 그 통일통이 향통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미안해. 우리 와이프는 시댁에서 떠났는데 그 뭐지?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친정. 아, 네, 친정. 아~ 친정집에서 아~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지?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선생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을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선생님이 조금해서 선생님이 전부에서 날먹어서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요 선생님이 이 시간에 여기 굉장히 들어온다는 점은 또 선생님도 궁금하시고 선생님도 궁금하시고 아까 내가 설마 이렇게 또 떠보려고 설마한테 그 말씀 목사님 하시는 거지?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영광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이시라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긴 했는데 워낙 이렇게 선생님은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랑스러운 와이프도 주시고 아버지는 다행히 다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안 주셨어요. 상당히 이게 화상이 이렇게 전에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말 막 올림픽 월드컵 경기가 막 10만 명 앞에서 막공연하고 하는 그런 전혀 부담이 없어. 전혀 떨리는 거 떨리는 걸 이해를 못 하겠고 아무 부담이 없는데 이 시간에는 항상 좀 그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선생님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비전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오늘은 또 두 번째 날은 또 두 번째. 이거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 선생님이 이렇게 느낀 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묘사하는데 그중 우리는 선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크게 두 가지 미셔널 철치와 미셔널 라이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발음 안 좋은 거 선생님도 아는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읽어주는 이유는 아직 이 미셔널 철치와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그 해석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할 해석권이 있다면 당연히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선교의 하나님이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에서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실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성령 공부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 보내줘야 함을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미셔널 철치 운동은 크게 지금 요즘에 미국 교회에서 시작되는 운동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좀 읽을게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교회 갱신운동이 있었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교회 성장운동이 있었는데 성장운동이라는 것은 성장한 사회 외형에 우리 교회도 맞추어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주차장을 넓히고 안에 실내를 극장식 인테리어로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 같은 거, 아 저기 건물도 보기 좋고 되게 편하더라, 가면 되게 안락하고 좋더라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머징 운동이라고 해서 전에 있던 성장운동의 잘못된 점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다시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로 변화하는 초점을 다시 성장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으로 다시 돌려야 하는 운동이 이 이머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셔널 철치 운동은 무엇인가?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선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선교 그러면 저 나라로 가서 저 어려운 나라로 가서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꼭 저쪽 이렇게 오지나 이렇게 막 이거 뚫고 막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막 미인막 그만 뚫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지만 그게 선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선교지만 그런 관점을 크게 한번 돌려보자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환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때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냄받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필요한 손길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라도 혹여나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세 번째로 섬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친구들의 집단, 그곳에서 혹시라도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미국에 좀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분은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을 철신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선교란 또 영어네요. For others with others. 뭐라고요? For other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 정리하자 미셔널 철치, 그 말을 그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럼 미셔널 라이프,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뤄본다고 하는데 두 번째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감이 올까? 미셔널 철치가 이런 거니까 미셔널 라이프는 어느 것이다 라는 대충의 감이 오죠, 친구들? 안 옵니까? 와요. 저는 안 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해줄까? 처음부터? 와요. 그렇지.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짧게 예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잠깐 느꼈던 내가 봤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국적인 삶, 그러니까 이국인들의 삶을 잘 묘사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길 원하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몇 년 전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장에서 이렇게 알바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 공장이 여기 있었고 우리가 이 공장이었고 이 공장이 저기 있었고 우리 앞에 또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 그 사람들의 투자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나 일하다 보면 자주 봅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항상 그 외국인 그분은 항상 얼굴이 빨개. 이렇게 눈도 빨갛고 코도 빨갛고 항상. 그러니까 밤새 항상 이렇게 뭘 먹고 나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술을 먹고 나와. 그리고 이렇게 일을 맨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항상 뒤에 일 좀 해라가 붙는 거야. 항상 이름을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 누구야? 일 좀 해라. 항상 이게 붙어. 그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어찌 우당탕 소리가 나길래 밖에를 이렇게 딱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한국 사람 같이 일하는 상사인가 봐. 그 사람 막 옷이 막 낯는 거 막 다 찢어져 있는 거야. 그 외국인도 혼자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뭔가 봤더니 싸운 거야. 이 사람 하도 일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또 막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나라 사람, 이 몽골 사람, 오! 몽골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몽골 사람이 그냥 가면 좋은데, 또 치사하게 이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자기들 친구들 있잖아. 같이 온 그 몽골 친구들. 다 데리고 나, 다 데리고. 공장에 다 데리고 떠나버려.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워먹는 사람들 봤어요. 한편,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이 공장이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매일매일. 밤 5시에 저녁 먹고 와서 9시까지 일을 해도 또 끝나지 않아. 12시까지 일하고 막 이러는데, 이 공장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 공장에 있는 것들인데. 그럼 이 공장에서 누군가가 항상 12시만 되면 어슬렁어슬렁 막 이 공장으로. 그 사람도 외국인 노동자인데, 왕시성을 가진 사람, 어느 나라라고 내 얘기 안 해서.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항상 12시 자기도 힘들어 죽겠을 텐데, 우리 공장으로 항상 어슬렁어슬렁 막. 그래서 우리 밀려있는 그것들, 조립하는 것들, 다 널려있는 것들 막 같이 막 해줘, 막. 그 왕서가 잘 못 알아듣는데, 그냥 짧은 한국말로. 괜찮다 이러면서 가. 이거 어느 나라 산다 얘기 안 했어? 네. 왕서방. 네. 와 이렇게 주름을 막. 너무 고마운 거야. 다음날에 돼도 또 그래. 그 다음날에 돼도 또. 그 다음날에 12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11시, 10시만 되면 또 와. 그래서 또 막 주름을 해줘. 너무 내가 선생님이 정말 중국 사람 안 좋아했거든? 네. 너무 안 좋아했었는데 그 왕서방을 다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야 내가 중국 사람 안 되는데 저런 중국 사람도 있구나라고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마음이 이런 그 앞에 있던 그 몽골분과 이 중국분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선교도 삶으로 산다는 것,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 저 나라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국인적인 삶, 우리 이 땅에 보낸받은 우리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보낸받은 그 공동체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서 또 대학교 다니는 대학교에서 그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왕서방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우리가 봤던 그 중국인들 막 맨날 그 게으르고 막 더럽고 막 이런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삶을 교회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철치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뭐예요? 누구를 구하는 것?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구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검은색 비밀봉다리, 선물 비밀봉다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가 너를 떠날 수 없게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 여인이 아니라 연인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보셨어요? 연인이 있다면 계속 해도 보고 싶잖아. 그치 연인아? 어디 갔어? 그치잖아요, 영림아. 아, 아닌가? 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미국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분을 이렇게 미션을 펼치는 것, 미션을 알지. 선생님이 잠깐, 다니는 교회에서 정교회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무슨 박사님 오셔가지고 정교회 신학연대 하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에게 수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들려주고 또 말해주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선생님 들려드린 거고 또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내가 과연 이렇게 약간 딱딱해 있는 이런 원고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비전 지금 청년들도 많이 있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 게 하나만 있고 이런 청년들도 있고 또 청년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고등학생들 그들을 보고 자라보는 우리 중등학생들도 있는데 과연 이게 과연 얘들에게 이해가 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청년의 때를 돌아본 거야. 양문교에 다녔던 청년의 때, 그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왜 다시 내가 찾았지? 예수님 왜 나를 찾으셨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한창 그 음악에 음악을 할 때, 음악 팀을 할 때, 밴드를 할 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슨 이 기획사가 오늘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다음날 연락을 오겠지만 연락이 또 없어. 봤더니 그 회사의 대표적인 그 탤런트라는 누구씨가 자살해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때 우리는 계약이 또 무너지고, 우리는 또 다른 곳을 또 두드려볼 수밖에 없고, 두드려보니까 또 연락 없이도 사기꾼을 만나서 3년 동안 그 청년의 그 비싼 그 청년의 때 시간에 3년 동안 매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벌었던 그 시간에 내 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예전에 만났던 예전에는 내가 지금 얘기가 끝나고 얘기를 했을 건데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를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본 거야. 이렇게 아, 예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한번 이분을 꺼내보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더라. 예수님이 딱 보시는 거지. 낚시를 딱 너무 걸려서 그래서 나를 양문교회로 또 내 손에 이 어울리지도 않는 맨날 술 아니면 담배만 들려줬던 손에 성경책이라는 게 들려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건 같은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변화는 여전히 나는 좀 잘 되고 싶은데 내 청년의 때 좀 성공하고 싶고 이 젊었을 때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변화는 안 일어나고 교회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도 만나서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알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잘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다시 그때 그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잘되게 해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다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다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갔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부의 베테랑 어부란 말이지. 어부 생활을 몇십 년 한 베테랑 어부야. 그 베테랑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이것이 뭐야? 이게 기적인 거야. 그 베테랑 어부, 몇십 년 동안 그 낚시질을 해오던 어부가 그물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런 기적. 이게 왜 이럴까? 그럴 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이 어떻게 찢어지게 잡힌단 말이지.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왜 걸리지 않았을까? 그 차가운 바닷속에 밤새도록 들어가 계셔서 물고기를 쫓고 계셨던 하나님.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베드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져서 거기만에 고기가 잡혔다면 자기 힘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그 베드로는 들어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그물에서 물고기를 쫓아내주고 쫓고 계셨던 하나님. 내 삶도 그런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고 내 음성을 내 귀로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도 성공되는 건 없고 더 안 됐으면 더 안 됐지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그 깊은 바닷속에서 내 삶의 물고기들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 전에 만나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그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서 물고기를 쫓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잡으셨다면 내 힘으로 그걸 잡았다면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지금의 이런 삶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삶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 과연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때 밤새도록 나는 추정했지만 밤새도록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물고기를 쫓고 계셨던 것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할 때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것들 시험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험을 자꾸 안 막 빵점에 자꾸 가까워지고 이러는 거 여러분 그 삶에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주머니에 계셨던 예수님 내가 언제 만났을까? 앞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년 전 정확하게. 이게 어디였냐면 선생님이 인천 십성동이라는 곳에 한복교회라는 곳에 중등부를 다녔다는 말이지 장부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그냥 가자고 간 거였고 거기서 처음으로 통기타라는 것을 배웠고 포도 한 5개 정도 배워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의 어머니가 어디를 간다 몇 번 며칠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절대 보내주실 분이 아니에요. 네버
절대 그거는 하늘 뒤통나기 전에 절대 안 돼. 우리 엄마는 그만큼 절대 무조건 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그날 그 수련회, 그 수련회가 의량에 있었다. 여기 어디, 여기 어딜 거야 지금. 너무 20년 전이라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량에 있었다의 그 이런 수양관이었어. 이런 수양관, 그 화목교의 수양관. 딱 요만한, 요만한 크기의 수양관이었는데 여길 보내주신 거야. 근데 너무나도 오래된 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는 게 몇 장면 있는데 그 마당에서 배구했던 거. 우리가 수양관 같은 곳에 있고 잠은 그 앞에 옆에 폐교에서 잡는 폐교. 폐교라는 것은 그 학교가 없는,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 문 닫은 학교. 거기서 이렇게 교실 바닥에서 이렇게 지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기억나는 거는 배구했던 거 잠깐 기억나고, 물놀이 하러 갔던 거, 내과로 물놀이 하러 갔던 게, 이렇게 줄지어서 갔던 게 잠깐 기억나고, 또 하나 이 기억나는 얘기 하나인데, 그날 마지막 밤, 이튿날 마지막 밤에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세족식. 서로 친구들끼리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닦아주고, 그에게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때 성령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난 잘 몰랐을 텐데, 알기나 교회는 다녔지만 잘 설명을 몰랐을 텐데, 그게 끝나고 다들 선생님들, 집사님들 따라가신, 밥 해주려고 따라가신 집사님 여기 지금 같이 계신 전도사님 다 계셨는데 막 이렇게 울고 계셨는데 난 은혜 받아서 그러신지는 나는 모르는데 워낙 신앙이 몰랐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 근데 그렇게 폐족식을 끝내고 나서 그 폐교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한 20명 정도 될까, 한 이 정도 인원이 될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뺑 돌아서 앉아서 아는 형, 내 선배 형 한 명이랑 나랑 통기타를 쳤던 거예요. 그때 내 기타 실력이 코드 한 3, 4개 정도 잡을 수 있는 실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반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한 명, 원래 기타 치던 형이 늦게 왔다고 이 형이 나한테 치자 그래가지고 기타를. 심은 기타 코드 되게 짜야 할 거니까 네가 안 하고 되게 짜야 할 거니까 치자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하라는 찬양이거든요. 반주를 했어요. 약간 어려운 반주인데, 약간 리듬이 좀 어려운 반주인데 반주를 하기 전에 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반주가 돼.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기타는 둘이 치고 있는데 소리는 하나야.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하는데 사람은 20명인데 목소리는 한 목소리. 기타도 하나고 목소리도 한 목소리.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밖에서 과일 썰고 계시던 집사님들, 뭐 우리 드려보는 거 지정하고 계시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하도 멈추시고 갑자기 따다다다 소리와 함께 우리 방으로 막 뛰어들어오시는 거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방으로. 목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는 그 방으로. 그러더니 선생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부 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시는 그분 집사님들 목소리마저도 하나야, 하나. 기타 소리도 하나.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그곳에서 인지하셨던 거. 그 마가다를 막 인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20년 전에 나를 만나던 그 하나님. 그때 내가 기타를 들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기타를 치고 있을 줄 몰랐다는 거. 그때 하나님, 그때 나에게 임하셨고, 그가 그때 그 화목교회라는 그 중고등부 그 수련회장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지금은 내가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쫓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왜냐? 그 하나님의 운전을 받아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심을 받으셔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셔야 할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조정하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아까 첫 번째로 배웠던 그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한. 그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찬양 위에, 찬양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 주님께서 가장 앉으시고 싶어 하시는 보좌, 나의 두 손 들어, 찬양하는 두 손 들어 그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리. 그 다음 가사도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 가사요? 그 발 아래 어떻게 하라? 입맞추고. 그 발 아래 입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임 당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고 죽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삶에 앞으로 끝없이 펼쳐질 그
그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뜨겁게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다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가사 한 가사 한 가사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위해 우리 노래 위해서 정말 그 어떤 반석보다도 튼튼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높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지 십자가 도 감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위에 반석을 세우시고 우리 찬양 위에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작은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우리 하나님께 중고등이 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